Thank you so much for joining us on this iconic night festival. General of the Republic Korea in Sydney, it's both my great pleasure and honor to welcome you all. Our camp here would not have been possible without the support of all our sponsors, festival staff, and of course, our volunteers. Edwards, he is a reputed film critic, a lover of Korean cinema, and an advisor to the Busan International. 유관순은 우린 한국 사람들은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유명한 사람인데 유관순에 대해서 실제로 이 생활이 마치 어떻게 살았는지 왜 그렇게 17살에 목숨을 바치면서까지 자기가 원하는 것을 위해서 목숨을 바쳤는지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잘 모르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만들고 싶었고요. 그 전에 만들었던 그 네 차례 유관순은 그 흡사 프랑스의 잔다르크처럼 신탁을 받고 영화화된 어떤 캐릭터로만 그려졌거든요. 그래서 가장 인간적인 한 인간으로서 17살의 소녀가 가지는 어떤 자기가 바라는 세상 또 왜 그렇게까지 자기 목숨을 버리는가에 대해서 그런 영화를 만들고 싶어서 왜 그렇게까지 하는 거요? 그럼 누가 합니까? 보시다시피 지금 감옥 생활에서는 흑백이고 과거 회상에 들어가서 가장 그 자기 삶을 자유롭게 막 펼쳐나갈 때는 칼라로 했는데 대본에서 마지막에 돌아가실 때 가장 맑고 순수한 모습으로 돌아가신다 이렇게 제가 묘사를 해놨는데요. 그 지점이 과거에 자유롭게 자기 뜻을 펼치고 살았을 때 감옥에 들어오기 전까지의 모습과 되게 닮을 것 같더라고요. 그 감옥 속에 그 고초를 겪었지만 하느님이 우리 고난을 없애주진 못해도 그걸 견딜 힘은 주시겠지. 경험해볼 수도 없고 상상도 잘 안 되는 것들이었는데 그것들에 대해서 최대한 그냥 어떤 텍스트로 많이 좀 이입을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만세 1주년에 이제 독립선언서를 다시 낭독을 하고 이제 8호실의 여성분들과 함께 만세를 부르는 장면, 그 장면이 가장 기억에 남아요. 엔지도 용납이 안 될 것 같은 그 개인적인 룰이 있었어요. 일단 대사가 정말 길었고요. 그리고 클로즈업이었고 왠지 두 번, 세 번 하면은 처음 내뱉는 그 감정이 많이 줄어드는 것 같아서 근데 그게 이제 촬영할 때 핀마이크를 차고 있거든요. 그래서 왼쪽 가슴에 마이크를 차고 이제 대사를 이제 슛을 들어가려고 하는데 갑자기 오디오 감독님이 뛰어오시더니 마이크 위치를 오른쪽 가슴으로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왜 바꾸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긴장을 했는지 심장 소리가 너무 많이 들어온다. 제가 그 정도로 뭐랄까 진짜 긴장을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결과적으로 한 번에 테이크를 갖고 전적으로 같이 함께 경청해주고 만세를 불러줬던 25분의 여배우분들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